제가 작업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가치, 그 다음에 기능, 그 형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환기를 다시 가져보게 하는 작업의 일단 시작이었고요. 갈려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딱 연상되는 몇 가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모두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문헌을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들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원지에서 왔고 원지로 돌아갈 것이고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제가 작업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던 사실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다시 연출을 해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가루가 돼서 이렇게 없어진 경우는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인스턴트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만든 저 가는 기계가 간단한 단순한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샌드페퍼 사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천천히 갈려서 가루가 내서 떨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사실 큰 의미적으로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가루에서 왔고 가루로 되돌아간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천천히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 된 것입니다. 조세 코스스의 하나이자 세신 의자를 보고 제가 이제 학생일 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의자 사진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의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의자였던 그 가루가 옆에 있으면 쟤는 의자였어 아니면 의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또 논쟁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던 거거든요. 이 갈려서 내려앉는 이렇게 없어져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면서 이 작업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 아톰 작업이 처음 작업에는 음악이 없었습니다. 시계 작업도 마찬가지. 이 두 작업이 아주 초창기 건데 음악을 우연치 않게 제가 What a Wonderful World를 좋아하니까 틀어놓고 있다가 이 아톰 갈리는 거를 맞춰보게 됐었어요.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아톰이 이제 탄생한 지 50년, 설정상에서 이제 탄생한 해였어요. 2006년도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톰의 인생 같은 거를 만화적이지만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만들었던 이 작업에 이 가루로 이렇게 연출되는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아톰의 인생은 이제 아름다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식이고 실제로 영상 안에서도 가루에서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아톰으로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 갈려서 가루가 되거나 가루에서 다시 살아나거나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연출이 사실 작용이 된 거고요. 예, 이제 커서 보니까 아톰은 플라스틱 장난감이고 빛 발광체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의 허상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엔 존재하는 아톰이잖아요. 먼지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존재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연출을 한 거고 What a Wonderful World에서 세상 참 멋지네 하는 그 음악과 함께 연출이 됩니다.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화가의 눈높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해가 날마다 똑같이 뜨는데 그 보고 느끼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일일신이라는 나타나가 생겼어요. 화가는 일신의 정신으로 창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다음에 그리는 것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독특한 어떤 개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자신이 그 데모 두 점을 같이 그리면서 그때는 데모라고 하면은 전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전시할 때는 희망이라고 했어요. 희망. 그 자기의 희망을 주장하는 거잖아. 그 희망인데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을 정말로 표현했다면 이거는 데모하는 상황을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도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맑은 물을 이렇게 마신다 이 말이지. 그러면 파는 수고는 들지만 마시는 데는 그 세금이 없어. 자연수를 이렇게 마실 때는. 석유파동은 석유도 똑같이 기름을 땅에서 냈는데 그것이 무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전체 그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한테 위협적인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이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충격, 내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작업으로 표현을 했어요. 구상은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그런 형태의 사실이고, 추상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고 그린 그림보다 추상이 훨씬 더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정말로 사실이다. 그렇게 느낀다.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하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그림자의 주인을 알아본다거나,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던가, 아니면 빛이 있을 때 그 빛의 근원이 뭔지를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에 그림자가 있을 때 그 그림자가 내 그림자인지 누구의 그림자인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 작품에 있어서는 빛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림자들이, 실루엣들이 펼쳐지는데 관객분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에 이제 다가서면 그 빛으로 이루어진 실루엣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를 알아채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벽면에 펼쳐진 동화 같고 아름다운 어떤 빛의 실루엣들이 있는데 그것이 좌대 위에 있는 거울이고 그 거울 위에 붙어 있는 그 신문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실루엣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두 세계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울은 사실 그 많은 예술가들이 그 어떤 반성이라던가 우리 시대를 비춰보는 그런 심볼로서, 그런 상징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이기도 해요. 사실 거울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막 여기저기 햇빛을 비추면서 놀이를 하기도 했던 그런 재료이기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에서 이 재료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찻잎이라던가 커피 가루라던가 이런 가루들을 좁은 선반 위에 한 줄 한 줄 올려서 그 그림자 같은 형태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물질을 이용한 그림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그 선반과 선반 사이에 그 물질이 반사되는 반사광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커피 가루라던가
첫잎의 리플렉션으로 이루어진 그림자를 만들게도 됐고, 그 이후에는 그런 물질 대신에 사진을 오려 붙여서 사진이 이제 어슴프레하게 리플렉션 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아, 이 리플렉션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그런 물질이라던가 이미지를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리플렉션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거울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사광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작품에 있어서의 평행세계라고 하면은 일단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부분, 빛으로 이루어진 어떤 실루엣이라던가 그 부분을 이제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상이 비롯되는 어떤 근원,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편에 있는 어떤 평행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의 실루엣이라던가 리플렉션이 한쪽에 평행세계이고, 또 한편에는 우리 일상생활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다른 평행세계로,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계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